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어우,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화분, 이렇게 멋진 다육이. 둘다 이뻐요? 그러게요. 어머,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어서 영상에 담습니다. 요 아이. 어머, 이 8번이요? 참 멋지다. 그런데 요새 제가 그 가마를 열릴 때마다 느끼는 게, 무광도 요새 유행 트렌드인가 보다. 맞아요, 맞아요. 무광. 광이 없는 아이들. 예. 그래서 다육이한테는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 건추리 해서 더 좋아요. 자연스러워서 훨씬 좋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를, 갑니다. 제가 1번부터 가요. 1번 새로 왔는데, 제가 사이즈, 제 기준으로 사이즈 재는 법을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예. 요렇게 13에서 13. 외경을 잰다는 뜻이에요. 안에 내경을 재면 11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화분의 공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경을 잽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더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 1번이요. 새로 왔어요. 아따, 무광 얘기했더만 야는 또 반짝반짝하네. 아유, 참나. 아니에요. 무광도 있죠, 여기? 어유, 자, 이렇게 볼까요? 서인경분 1번이고, 13 곱하기 13. 정사각형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곱하기 10은 높이를 말합니다. 가격은 2만 원. 오, 멋지다. 그죠? 자, 2만 원짜리 1번 새로 왔어요. 너도 한 번만 누워봐라. 아유,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찰칵. 아, 사진은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 껐다 키는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갤러리에 이 사진 있습니다. 자, 얘는, 어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봐, 무광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무광만 골라달라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냥 랜덤 발송합니다. 네, 사진 찍었어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1번. 가격 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 돈이 1,000원이라도 싸면 좋아. 어쩜, 나도 그래요. 자, 서인경분 2번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갔다 한 번만 대보면 키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크기도 조금 작고, 아유, 돈 차이가 있네. 자, 크기도 조금 작죠? 얘는 13, 13, 10. 높이는 낮다. 그 말이죠. 12 곱하기 12. 아유, 그럼, 다남이 됐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오,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얘하고 비교를 해요. 이렇게. 너 이렇게 한 번만 서봐라. 자, 이렇게. 얘는 13. 그죠? 크기는 얘가 크다. 그리고 높이는 어때요? 아,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좋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인경분은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거를 심어도, 어머, 내가 키핑장이 빛난다께. 우리 옥상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옥상 테라, 옥상 얘기 좀 해달라. 그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에이. 저기 테라스에서 키우시면, 아, 테라스 얘기는 왜한 번도 안 하는겨? 하지. 자, 대전에 테라스 계신 분 요새 안 보이시네.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거죠? 제가 워낙 댓글에 답을 잘안 하죠. 예, 댓글 다 보긴 합니다. 예, 혹시 저한테 칭찬의 글이 올라올까 봐 눈이 뚫어지게 봅니다. 어우, 세상에, 우리나라는 칭찬, 우리나라 저희 제 구독자님은 칭찬을 얼마나 잘 하는지, 다남이 이쁘다, 목소리가 좋다, 구수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자, 2번이었어요. 자, 내가 나래비 세워봤어요. 여기 다리 하나 놓고. 목대 있는 애 심으면 좋고, 제가 요즘에 3개 2만 원, 어머, 얘 심어도 이쁘다. 창, 그죠? 그리고 창틀에, 우리 베란다 창틀에 딱 들어가면 좋을 만한 사이즈 2번. 서인경분 1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새로 왔다오. 어머, 나 너무 이뻐.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 1번하고 딱 세트네. 그죠? 물결, 이렇게. 예. 자, 세트예요. 자, 다시 사이즈. 여기서 여기까지가 14, 13, 높이는 13. 그래서 얘는 아까 높이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높지. 자, 여기로 봅니다. 너는 잠시만 비껴봐라. 이렇게. 이게 1번입니다. 얘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머, 안 떨어져.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비교되시나요?
1번과 3번 크기 비교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너무 발바닥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 괜찮죠? 정사각형. 약간의 눈꽃만큼의 각이 있는 아이. 자자잔짠. 어머, 너무 이쁘다. 그죠? 3번이었습니다. 가격은 3만원. 얘요? 천금 무지에서 이렇게 철화인데, 지난번 영상 담을 때 어느 구독자님이 나는 철화 싫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처지가 되었다오. 자, 어머, 참, 그 별 얘기하냐. 지금 화분 시리즈 가고 있는. 오, 멋지다. 그죠?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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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해도 이쁘고 멋집니다. 자, 그러면 안 보였어요? 얘가? 자, 이렇게. 자, 짠짠. 하나, 둘, 셋, 찰칵. 3번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남이 제일 좋아하는 4번. 오, 멋있어요. 왜냐면 이런 아이들 심으니까 딱 포스 나잖아요. 어머도도 비 좀 맞아야 쓰겄다. 그지? 라조야, 철화. 제가 그 다육이 하기 전에, 예, 맞아요. 보령에 정말 그 간지, 아니, 그 사장님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정원이 그 있어요. 다육이 매장, 지금으로 치면 저는 그게, 예, 맞아요. 거기서 라조야를 다가 홀딱 보고 반했다오. 자, 서인경분 4번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그러니까 얘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가 14. 높이는 13. 같네. 그쵸? 이렇게 같네, 같아. 어쩌면 앞에서 보면 그냥 크기가 같아 보여요. 아이, 돈도 같아요. 돈도 같아. 아따, 멋있네. 그죠? 자, 이렇게. 얘는, 짜자잔짠. 이렇게. 짜자잔짠. 이렇게. 짜자잔짠. 어머, 이렇게 생겨요. 사진을 찍지. 자, 하나, 둘. 안 보여요, 번호가. 자.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찰칵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어머, 내가 아까 얘기 겨자빛 얘가 눈에 아릉해요. 서인경분 5번이고, 어머, 얘가 19, 13, 뭐, 다 사이즈가 제각각이냐? 예, 그래요. 다 제각각입니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고, 맞아요. 크기가 달라요. 만드는 사람이, 그날그날에 따라서 조금씩. 자, 19도 있고 20도 있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이 심연온 아이들 맞죠? 가격은 3만원 맞습니다. 지금 3번, 4번, 5번까지 가격 똑같아요. 3만원이 좋다. 그리고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얘는 심어놓은 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색상으로 갑니다. 네, 5번 서인경분이고, 그 서인경분의 회장님이, 예, 지방에 계신데, 이번에 가마가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우, 내가 저기 장구 사물놀이 문구시라도 가서 해드려야 쓰는데, 그죠? 세상에, 요새 코시 때문에 못해요. 자, 5번.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뻐요. 어머, 레드시 신겨놓은 거 이쁘다. 이렇게. 어머, 진짜. 무광이에요, 무광. 얘도 무광이죠. 7번 갈 건데. 6번, 7번 참 멋있어요. 어느 분이 10개씩 샀는데 정말 그분의 탁월한 그 눈높이를 제가, 세련됐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화분하고 다른 게, 이 9번도 그렇죠. 큰 사이즈. 이렇게. 맞죠? 그분의 선택이 10개 하셨는데, 6번 10개, 7번 10개. 근데 대단히 멋진 그 눈높이. 아니에요? 저랑 성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멋져요. 자, 6번 먼저 갈게요. 서인경분 16 곱하기 13, 3만원. 짠! 자, 색상은, 어머, 가을이라고 이렇게 밤색이 많이 나왔어. 참나. 그러면 여름에는 더워 보여요? 다육이 심겨놓으면 별 차이 안 납니다. 그쵸? 처음에 구매할 때는 색상이 예민합니다. 무슨 색깔이 제일 이뻐. 그런데 다육이를 심어 놓고 보면, 그닥. 예, 자, 그 다음에 7번 같습니다. 자, 7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6번과 7번을 비교하셔요. 얘가 6번, 얘가 7번. 자, 비교 되시죠? 자, 차이점은 얘가 13이고 10이잖아요. 낮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높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7번은 17 곱하기 12. 짠짠짠짠짠. 아, 서인경분 왜 좋아요?
나중에 심어놓고 3년 정도 후에 분갈이해보면 여기에 뿌리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칼라와 이 칼라를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얘 무광이 너무 멋있다. 그죠? 어머, 얘도 무광인데 너무 멋있다. 7번. 17 곱하기 12는 3만원. 쩐쩐쩐쩐쩐. 여기까지. 7번. 그리고 6번이 뭐 새벽에 비켰어. 그죠? 얘네는 5번. 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진짜 이뻐요. 근데 없어요. 수량이. 예, 수량이 없어요. 자, 이렇게 원형이죠. 24, 여기서 여기까지 24, 높이는 15입니다. 가격은 6만원. 오, 진짜 멋있어요. 아따, 멋있네.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아까 봤어요? 사라히메라고 하는 다육입니다. 드물죠? 보기 드물죠? 예, 제가 삼목판 한 판을 밖에 노지에 있습니다. 아우, 노지 또 낯질해야 돼요. 아우, 비만 한번 오면 막 풀이 수북해갖고. 아, 뱀 있어요. 20 곱하기 14. 어우, 이뻐요. 나 이런 스타일 좋아. 그래서 아까 6번, 7번 다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제일 많이 나가요. 아따, 멋있다. 자, 10번이고, 얘가 10번인데, 쩐쩐쩐쩐쩐. 쩐쩐쩐쩐쩐. 이런 스타일. 쩐쩐쩐쩐쩐. 아따, 멋있어. 자, 10번 65,000원이야. 어우, 멋있어요. 이렇게 4개만 탁 넣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2개 더 심을까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20이고, 높이는 16이에요. 여태까지 본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격은 65,000원. 자, 그 다음에, 11번. 예, 오, 세상에. 이쁘다. 26 곱하기 17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자, 얼만큼 크냐면 이렇게 커요. 여기 앞에 22만 해도, 그죠? 22, 26. 자, 8만 원인데, 자, 갑니다. 컬러 고르세요. 3개씩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여기 3개. 하나, 둘, 셋, 찰칵. 그 다음에 여기 3개. 하나, 둘, 셋, 찰칵. 8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서인경 화분을 소개 영상이었고, 오늘 새로 나온 아이들 구경했습니다. 아따, 멋지다, 멋지다. 멋지죠? 예, 우리도 가을옷 바꿔 입었어요. 아우, 내가 바지를 가을옷 입었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어떡해요? 아침에 가을옷 입고, 낮에 또 여름옷 입고, 또 밤에 또 겨울옷 입어요. 아유, 어우, 모기 잡았어요. 모기가. 목을 물었네. 네. 아우, 모기가 급성이고. 서인경 화분이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 꼬마 인형이 준비한 화분 영상 가겠습니다. 너무나 멋져요? 그러게요. 아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쁩니다. 예. 분갈이를 해 보았을 때, 어느 게더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갈이를 요 근간에 해보, 저희 키핑장을 사실 여름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여름이 제가 조금 한숨 돌리는 참에 분갈이를 하는데 가장 좋은 화분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그랜드 말고 내가 분을 갈았는데 여기에 뿌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겁니다. 통계적으로. 살아 숨 쉬어서, 풀분은 실제로 저희도 이제 소개 많이 하지만, 풀분은 쏙 빠져요. 그런데 좋은 화분은 여기에 뿌리가, 실뿌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뭐, 브랜드 공방, 아유, 다 필요 없어. 맞아요. 숨쉴수 있는 항아리 형태의 화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 경험했어요. 누가? 토마루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는 뜻이에요. 자, 작은 사이즈부터 갈게요. 자, 60. 9 곱하기 8은 22,000원. 하나 가격입니다. 요런 사각도 있고, 그리고 이런 원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나는 그림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60번 9 곱하기 8은 22,000원. 하나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요? 오, 하나밖에 없어요? 넌 자빠져봐라. 자, 얘는 9 곱하기 8 같습니다. 그러나, 왜 2,000원 차이가 있냐? 참나, 2,000원 깎아라. 에이, 이 검정색 흙은, 저는 모르는데, 그 공방에서 그러더라고요. 검정색 흙이 비싸다고. 진짜예요? 맞아요? 뻥이에요?
아이사, 얘요? 이뻐요? 오, 세상에. 나도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레티지. 그 다음에 자, 얘요. 50번이에요. 9 곱하기 8, 24,000원. 자, 그림으로 선택이요? 아유, 이쁜 거잘 골라주세요. 왜냐면, 그 꼬마 인형 대표가, 젊은 감각으로 골라서 보내줘봐.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61번, 33, 아유, 세상에. 가격이 온천지 다, 아, 이제, 국화 달라, 엉겅퀴 달라, 목단 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0은 33,000원.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사각도 있고, 원형도 있어요. 원형이요? 찾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원형. 원형, 아까, 사각, 이렇게 있어요. 랜덤으로 가면 좋아요? 예, 아유, 그럼요. 자, 이렇게. 자, 사진 찍었어요? 짠. 그 다음에, 아유, 저거, 심어놓은 거 멋있네. 잠시만, 너좀 나와봐라. 이봐. 하나, 둘, 셋, 찰칵. 예, 토마루 화분이고, 다육이, 예, 제가 분갈이 해보니까 뿌리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화분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1번 갖고 아까 이제 61번이요. 얘는 잠시만 니네 잠깐 비껴봐라.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 얘는 50번이에요. 어유 50번? 자, 그 다음에 얘네요. 51번 37,000원. 자, 하나, 둘, 셋, 찰칵. 예.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원형과 이렇게 정사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선택하면 돼요. 왜냐면 심어 놓은 모습을 보면 원형과 사각이 그닥 차이 안 나더라고요. 예, 위에서 봤을 때. 예, 자, 그 다음에, 얘요. 52번. 12 곱하기 11, 5만원. 아유, 이뻐. 아유, 사무실. 저희 사무실.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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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유, 이뻐요, 이뻐요. 자, 52번입니다. 12 곱하기 11, 5만원입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찰칵, 동그라미, 짝, 예, 밑줄 짝,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가격 같아요? 어머, 그래요? 63번, 12 곱하기 12, 5만원, 맞습니다. 예. 아까 심어놓은 거 얘가 걔예요. 어머, 나는 얘 로즈킨 진짜 참 진짜 이 화분이라서 다 얘만 유달리 이뻐요, 이뻐요. 그래요, 참 진짜 이렇게 63번입니다. 예, 12 곱하기 12 5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찍을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찰칵. 예.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예, 하나, 둘, 셋, 찰칵. 자, 63번 갔어요. 그 다음에 52번은, 같아요. 색깔만 다릅니다. 흙은, 흰토, 흑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즈요. 얘요. 64번, 15 곱하기 14, 72,000원이요. 아까 야요. 아유, 세상에. 아유, 이뻐라. 72,000원 맞습니다. 어머, 손수건 어디다 팔아먹었대? 어우, 땀이 막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예, 육수가 뚝뚝 떨어져요? 어머, 손수건 진짜 아까 금방 썼는데. 또 저기다 갖다 놨구만. 자, 15 곱하기 14, 72,000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은, 짜자잔짠, 짠짠, 이렇게. 자, 15 곱하기 14는 72,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뭐 돈이 안 써있니? 참나. 예, 한번 물어보셔요. 예, 돈이 안 써있네. 10만원, 65번, 여기 있네. 어우, 얘가 땀나서 떨어졌나 봐요. 65번. 왜냐면 아까 얘가 6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윗사이즈예요. 맞아요, 65번. 18 곱하기 15, 10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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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다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분. 9.5 곱하기 16, 44,000원. 속 봐요? 어떻게 생겼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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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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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림, 속. 자, 궁뎅이도 봤어요? 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68번. 봤죠? 그 다음에 69번. 14 곱하기 19, 95,000원. 갔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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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얘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이뻐라. 그죠? 자, 아우, 멋집니다. 가격은
흰톤은 95,000원, 흑톤은 105,000원. 예, 맞습니다. 자, 그림은, 자, 69번이죠? 69번. 어우, 꼬마 인형만 있어. 내건왜 없어? 다남다육도 좀 해주지. 참나. 어우, 영상 찍. 자, 그 다음에 71번. 14 곱하기 27. 20만원이요? 속 봐야죠? 자,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자자자, 짠짠짠. 어우, 좋아요. 요거는 흙이 이런 색이 있는 게 아니고 색칠을 한 겁니다. 14 곱하기 27, 20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53번. 15 곱하기 14, 72,000원. 아우, 저 풍경 이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얘요. 아우, 로즈퀸을 다 여기다 심었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됐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22 곱하기 17, 188,000원. 그 다음에 26 곱하기 19, 22만원.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갔죠? 오, 얘가, 얘 54번. 18 곱하기 14, 105,000원. 아까 그 65번과는 딱, 얼마예요? 5,000원 차이네요? 걔는 10만원, 얘는 105,000원. 얘하고, 자, 갑니다. 이렇게. 예, 맞죠? 예, 얘는, 자, 이런 색깔. 자, 이렇게 해서 105,000원 65번까지, 아, 64번, 65번, 그 다음에 54번까지. 자, 다시 처음처럼 갑니다. 꼬마 인형이 준비한, 예, 화분, 멋진 수제 공방 화분이었습니다.